오빠한테 싸운 뭐야? 사귀기 전에 미묘한 약간 좀 그런 미묘한 그렇지. 밀고 당기는 약간 밀고 뭐 당기는 그런 느낌? 이 노래 들을 때 뭘 제일 중점으로 하고 딱 들어야 될 것 같아?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분위기? 두 보컬들의 공기 90의 소리씨? 오픈 스튜디오에서 효린이가 강력 추천하는 소유엑스 정기구의 연애학개론이 이어집니다. 소유 정기구 화이팅! 여러분은 지금 썸남 정기구 썸녀 소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아 좋습니다. 아, 네. 자 달콤한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이 시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. 네 지금 제 옆에는 연애의 고수가 될 수 있는 비법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볼 텐데요. 으흠. 제가 연애학개론 제1장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. 1장! 짜자자자잔! 자 친해지길 바라. 자 친해지길 바래. 자 연애의 기본은요 상대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데 그래서 준비한 게 있죠 설주 씨. 네 저희가 판넬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네. 아이고 문제가 공개됐어요. 자 이렇게 해서 정기구 씨에게 요걸 드릴게요. 네. 이제 본인이 문제를 이렇게. 이제 직접 본인이 문제를 읽어주시고 요걸 네. 상대방이 맞춰주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정기구 씨부터 할까요? 네 그럼 한번 진행할까요? 네. 소유 씨? 소유 씨부터 할까요? 소유 씨부터 할까요? 가까운 자 소유 씨 첫 번째 문제 읽어주세요. 아 이렇게 네? 한번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. 읽어주시면서 예. 소유가 자신 있는 신체 부위는 손과 땡땡땡이다. 손과 어디입니까? 세 글자네요. 생각해 보시죠. 들은 적이 없는데 아무거나 상상해서 한번 맞춰볼까요? 손과 세 글자 귓볼 뒤 손과 손과 어금니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 글자. 세 글자인 거죠. 뭐가 있을까요? 손과 손과 누가, 허벅지다. 누가, 네? 허벅지. 허벅지. 오, 그럴 수 있어. 그럴 수 있어. 허벅지 건강미에. 아,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요. 자, 정답은요. 정답 공개해 주세요. 정답 뭡니까? 틀렸습니다. 바로. 정답은 따라란 엉덩이. 조금 낮았네요. 근데 사실 친해진 지가 한 몇 주 됐다 그랬죠? 이제 활동한 지가 이제 한 3주 활동한 지가 됐죠. 3주 정도 됐는데 네. 3주 만에 사실 답에 엉덩이가 매력 있는 거를 서로 아는 게 그게 더 이상해. 그죠? 좀 미안하다. 이거 맞춤 네. 이상하잖아. 아, 그래요. 패스? 아, 이거 당신은 소유 씨 엉덩이가 매력 있어요. 이게 좀 이상하잖아. 그래요. 아유 그래. 잘 틀리셨어요. 내가 볼 때 잘 틀리셨어요. 불안해질 뻔했어. 네. 자, 다음 문제 그럼 정기고 씨 문제를 한번 하네. 정기고 씨 문제. 정기고의 어깨 넓이는 아 이거 어렵다. 몇 인치이다. 몇 인치일까요? 인데요. 자, 저도 안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? 아, 양복 옷이 안 맞아서 재다가. 자,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리자면 네네. 대한민국의 20, 30대 남자 평균 어깨 넓이는 15.3인치라고 합니다. 아, 그렇군요. 15.3이요? 그리고 희준 씨를 제가 힌트로 한번 더 드릴게요. 네. 뭐야? 아, 저 혼자 드리고요? 알겠어요. 제 주세요. 자, 저의 어깨를 한번. 제가 어깨가 좀 넓은 편이에요. 넓다고 아까부터 그렇게 자랑을 하길래. 아, 그럼 초등학교 어머. 때부터 역삼이었어, 역삼. 20인치 나왔어요, 20인치. 자, 5인치가 더 넓어. 역삼이야? 자, 그러면 한번 맞춰볼까요? 자, 그러면, 아이고. 자, 정기고 씨. 아, 의자가 미끄러워가지고. 정기고 씨는 몇 인치일까요? 자, 제가 한 20인치 나왔으니까. 21? 20. 아, 나보다 넓을 것 같아요? 넓을 것 같다. 저 되게 넓어요. 넓게. 넓다고. 와, 나 진짜. 와, 내 우통. 20에? 와, 보여줄 수도 없고 내가. 예, 형.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한번 가서 그럼 네네. 살짝 재볼게요. 뒤로. 실례가 되더라도 좀 앞으로 재주세요. 그냥 이렇게 잴게요. 저 예. 몇 인치일까요? 한. 야, 궁금하네. 정기호 씨의 어깨 넓이는? 19 나왔습니다. 아, 19인치군요. 아, 희준 씨보다 좀 하나를 줄였어야 했네요. 네, 그러니까. 2인치 정도. 하나를 올리냐, 하나를 내리냐. 오빠랑 저렇게 해서 아쉽게 틀리네요. 그러게요. 그러니까요. 아, 근데 정기호 씨, 어쨌든 15.3cm가 그 평균인데, 평균인데 19면 굉장히 넓어요. 그러니까. 그래서 옷 입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어요. 왜 좋죠. 어깨 넓으면요. 핏이 좋아지죠. 맞질 않으니까요. 자랑하는 거예요. 그럼 한쪽에서 일부러 크게 입고 막 이런가 봐요. 네, 그죠, 그죠. 옛날에 헐코관도 뭐 와이셔츠 입고 그랬는데요, 뭐. 입을 수 있습니다. 그 입긴 네. 입죠. 다음 자, 문제. 그럼 소유 씨 문제를 한번 갈까요? 저도 이게 도대체 뭘지 궁금합니다. 진짜?
소유는 어? 땡땡땡 성대모사를 할 수 있다. 이 땡땡땡이 뭐래? 저도 걱정이 되네요. 어? 저 알 것 같아요 이건. 뭐예요? 소유 씨가 진짜 되게 싫어서 자주 하는 거 있거든요. 아 그래요? 그래요? 뭐예요? 자주 하는 거? 앙대요 그거. 아 앙대 여기요? 개그 콘서트? 네. 아, 앙대요. 앙대요. 어 진짜요? 자 일단 한번 맞을지 한번. 걱정되는데요. 소유 씨는 짜잔. 오 전지현. 그래요? 저분 성대모사 할 게 있나요? 유마 데스티니 한번만 전지현. 아 근데 이게 네. 비방용이에요. 어 어느 장면 거를 그런 분 따라하시는 건지라도 알려주시면. 도둑들 영화 도둑들에 나온 한 대산데. 안돼 도둑들은 안돼. 별그대는 괜찮은데 내가 도둑들 얘기하자마자 네. 아 어딘지 알겠어. 네. 어떤 대산지. 아 그러면은 아쉬운 대로 정규고 씨가 한두 많이 들었다는 그 앙대요. 앙대요. 그 두 번만 했어요. 진짜 잘해요. 아 제가 김영현이 너무 팬이어가지고. 모션하세요. 모션까지 한번. 어, 그래요. 네. 완벽하게. 잠깐만 잡아주세요. 네. 아 웃음 소리가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되게 민망. 그죠 갑자기. 앙당. 어 그래. 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? 아 너무 섹시한 거 아니었어? 나 지금까지 아 왜 네가 빨개져 얼굴이? 아니 여잔데 빨개졌어. 하시면 안 돼요? 왜 손진 씨 본인이 민망해요? 아니 나 재밌어서. 야 근데 뭔가 느낌이 다르다? 어 다르다. 같은 앙대요인데도 섹시했어. 아니에요. 예쁜 앙대요. 이거랑 뭐 앞에 하는 거 있잖아요. 본인 진짜 실망이에요. 안녕하세요. 야 잘한다. 야 소유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. 많이 진짜 많이 해요. 너무 웃겨. 너무 귀여워요. 개콘 많이 해요? 개콘 자주 보세요? 너무 귀여워요 언니가. 그거 하는 거 앙대요가. 앙대요. 이거 할 뽕상. 이거 너무 귀여워. 어 진짜 잘, 잘하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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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습니다. 자 다음 마지막 문제예요. 네. 정기고 씨의 마지막 문제 다음 뭐죠? 중 짜잔. 정기고의 유치원 졸업사진은? 자 정기고의 자. 유치원 졸업사진 야 이거는 좀 어려운데요. 오, 1, 2, 3, 4 중에 3번도 있어요? 저 알 것 같아요. 자 3번? 그럼 소유 씨 정답 한 분은 6분인 것 같은데요? 제가 듣도 돼요? 어, 그럼요 그럼요. 그럼요. 어? 야 뭐야 어떻게 맞췄어요? 얼굴이 딱 있는데요 오빠 얼굴이 아 그런가요? 코랑 눈이 너무 똑같아요. 얘기였었어요. 아 진짜. 아니 근데 약간 뭐에 이제 어머님한테 혼났는지 입이 네, 제가 삐질 대로 삐졌네요. 그러니까. 왜냐면 제가 항상 표정이 좀 없는 편이었어요. 그래서 방송 처음 했을 때도 네네. 음악은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러운데 네네.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있느냐라는 이제 오해를. 네 모니터를 하면 이제 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아니 그럼 사실 그때는 제가 막 볼이 떨릴 정도로 웃고 있는 거였는데. 아 그래요? 그 리액션을 더 잘하고 있었는데 네.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아니었어. 그런 게 소유 씨는 너무 이제 또 잘 하시니까. 아니에요. 저도 웃는 걸 잘 못해가지고. 그래 진짜 힘들었었어요. 잘 못 웃어요. 안 웃어. 소유 씨는 안 웃어도 돼요. 아름다우니까. 전 안 웃으면 분위기 안 좋더라고요. 아이고 평파. 아이고 좋습니다. 자 그러면 궁금하니까 다른 후보들을 그래. 누구신지 한번 확인을 짧게 할게요. 자 첫 번째 분은 도대체 누굴까요? 한번 틀어주세요. 똘망똘망해요. 대충 알 것 같죠? 누구요? 맞춰보세요 그럼 소유 씨. 누굴 것 같아요? 지금 모르면 살짝 뜯었는데 예? 아니었어? 네. 아 그래 봐가지고 아 그래 그래요 아 장현승씨 왠지 트러블 많이 일으킬 것 같은 학생이에요. 아, 자 세 번째 여학생은 누굴까요? 아 여학 의외로 남학생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이 친구는 저랑 동갑 같은 유치원 나온 친구예요. 아 저 알아요. 어 그래요? 네 아니 기타리스트 김태현씨 아닙니까? 아니에요? 맞췄어. 저 누군데? 누구예요? 정인 언니. 오 어떻게 맞추지? 정인 씨군요. 정인 씨 알고 보면 닮았어요. 네. 아 그래.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정인 씨하고 같은 유치원 출신이에요. 아 유치원 동창이에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고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. 어 그렇게 듣고 보니까 저 모자가 똑같아 보이네. 네, 저희 같은 그. 자 마지막 분 저 아이돌 같은 느낌의 네. 아이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뭐? 누굴까요? 확인. 아 카이 씨. 아니 눈이 똘망똘망하네요. 보니까 눈이랑 입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. 어 그러니까 야. 자 좋습니다. 이렇게 해서 친해지길 바라 한번 진행을 해봤어요. 친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.